우와, 좋아했다. 좋아했어. 모닝인데,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차 바쁘니까 더럽고 했어. 일단 한 방에 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한번 보세요. 실내 보시면은, 아, 이거 뭐 할 말이 이렇다. 진짜 앞자리부터 시작해 뒷자리. 얘는 중고차를 새 차로 만들어 드립니다. 뭐 진짜 중고차를 새 차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새 차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쪽, 요 문틈사 이런 거고, 철심은 뭐 아니 뭐. 되게 희한한 거다 있네. 후방 카메라, 그거는 선 잘랐는 거, 뭐 차주가 그 전에 잘랐겠죠. 그리고 요 문틈사에 보면은 묵은 때들. 와, 작살난다, 작살나. 이거 뭐고? 아, 조수석.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절단 났다, 절단 났어. 안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분명히 얘는 썩었다, 썩었어. 일단, 모닝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 탈거 다 하고 일단 매트. 뭐 바닥까지 탈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왠지 탈거해야 될것 같은 느낌도. 왜냐면 와, 이 냄새가 뭐래, 시장 가면 딱그 있잖아, 그 시장 안에 딱 들어가면 나는 냄새, 그 냄새인데 이거 와, 아, 더럽겠어. 빨리는 예약을 주셔야 된다. 자, 오늘 모닝 슈퍼카 슈퍼 이거 완전 진짜 슈퍼 보내고 싶다, 진짜. 와. 일단, 히트 타결을 한번 할 건데, 놀라지 마세요. 어느 정도인지 한 마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좋아있다. 좋아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이거, 다 뜯어야 된다. 냄새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시트 요 틈새 보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구석구석 완전 이러니까 차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씨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뭐 폐차장 가야 될 차가 지금 들어왔는 것 같은데. 아, 뭐라고? 야, 이게 보이나? 아, 진짜 슈퍼 모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좋아했다. 이거 보시면은 일단 중간 소소라고 다 뜯었어요. 왜냐면 얘는 매트를 제거를 하고 빠는 게 제일 나아요. 뭐고? 밑에, 아, 이 뭐, 씨앗이 왜 이렇게 많노? 야, 농사 지라. 어? 농사 지어야 되겠다, 농사. 차에서, 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결국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을 한 방에 봤을 때는, 뜯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싹다 뜯었는데, 뜯어야지만, 얘네들, 일명 잡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안 하고는 답이 없다. 아, 재밌는 놀이. 야, 이게 내 마사지다, 내 거. 내거 마사지인데, 자, 다 모이지? 아, 이 숨은 먼지들, 알갱이들. 이거 봐, 이거 봐.
야, 이제 뭐 차도 마사지 좀 해줘야 되겠다. 마사지 좀 받아라. 와, 이봐라. 와, 얘는 뭐 까면 깔수록 뭐 더 나오노. 지금 바닥 보시면은 이거 뭐지? 이거는 왜 있지? 저거 후방 브레이크 등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쌀, 야, 농부의 아들 아닐까 칼까봐 씨, 쌀이. 지금 보시면은 저쪽에 녹이 쓴 데도 있고, 아싸, 100원. 아싸요, 100원. 100원 줄까? 뒤에 보면, 장난 아닌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 좋아졌다, 오늘. 와, 매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 갈아야 되나? 이봐라, 지금 앞에 완전 묵은 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얘는 실내 클리닝을 하기에는 막십니다. 그럼 뭐? 가다 막 빨아뽀야지. 싹 다 빨아뽀야지. 자, 실내 세척 다 했고. 어제 뭐 하노? 아하, 코구냐, 비염, 뭐, 석진이가, 코구냐 청소한답니다. 에어컨에서도 냄새가, 아, 장난 아니야, 장난. 할 줄 아나? 어, 할 줄 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트를 한번 빨아볼까요? 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봐. 아, 좋아했다. 완전 성혁,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할래? 아메리카노 한잔 할래? 아, 완전 물 세척만, 지금 물만 뿌려줍니다. 물만. 이거는 지금 빨아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물만 뿌리는데. 아, 이 운전석. 으아, 좋아졌다. 이거 와노. 아, 이 만지기 싫은데. 하하.
뭐냐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거 뭐 그진 되겠나? 이거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한번 이거 스팀이 어느 정도 센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뜨거 보이시나요? 보이나? 완전 새 걸로 만들어 새 걸로. 보통 사람들이 스팀 세차 뭐 차에 기스가 나고, 근데 기스가 생겨요. 생기는 이유가 뭐냐? 뭐 지금 요런 상태에서 스팀 쏘면서 걸레로 닦으니까 당연히 좋대지. 작살나지.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 사람이 세수를 안 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로션만 계속 바른다고. 야 너무 씨 가까이 대지 마 인마. 클로저 씨 너무 안 돼. 요즘에 한 방에 진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자꾸 웃는데 아 조만간 몇 킬로까지 빼는지 한 방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팀 세차는 스크래치가 생겨요. 생기긴 생기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지금 뭐 휠 지금 약품 안 쓰고 뭐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진 완빵 아이가 완빵. 그러면은 스팀이 또 어떤 용도로 사용을 되는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문 손잡이 보이시죠? 스크래치 아무것도 안 하고 스팀으로만 한 마리가 찍어봐 드릴게요. 자 손도 안 됐습니다. 다 지워졌죠. 근데 이거는 지워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때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스팀이 파워가 세다는 거. 자, 끝났습니다. 와, 죽을 것 같다. 진짜. 지콩막이, 이게 씨야. 와, 문, 총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 실내 보시면은 밑에 철판까지 다 닦았어요. 최대한 닦을 수 있는데 다 닦고 냄새 제거 다 하고. 그나마 이 차는 다행인 게 천장은 전차주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천장 작업까지 해놨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제 일단 냄새 제거한다 해서 스팀은 쏘긴 쐈어요. 아 간만에 이제 슬슬 시작이네. 맞죠? 이제 슬슬 시작입니다. 이제 한마디 옛날처럼 진짜 최악의 차. 와 이거는 갖다 버려야 될 차. 한 마리가 새 차를 만들어 드릴게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얼마냐, 뭐 그렇게 비용 비싼 편은 아닐 거예요. 뭐 비싸다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요렇게 세팅하는데 가격은 가르쳐 드릴게요. 뭐 오픈하면 되지. 어차피 전화 물어보면 다 아는데 맞잖아. 어째 요렇게 실내 클리닝 하는데 금액은 50만원. 근데 50만원인데 경차, 모닝, 스파크, 마티즈, 그거 딱 세 개 기준에 50만원에 한 마리가 새 차를 만들어줍니다. 야, 이 차 그냥 팔자. 야, 팔자. 안 된다, 이거 팔자. 이거 한 마리가 중고 폐차하는 거 지금 들고 와가지고 좀 탈라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건데, 아, 팔아야 되겠다. 얼마? 300. 300에 팝니다. 전화주세요. 모르겠다. 난 팔아야 될 것 같다.
끝났습니다. 와, 이 맛이 지콕만한 거 이거. 아, 오늘 진짜 죽겠네. 한마디 중고차를 새 차로 만들어 드립니다. 슈퍼 모닝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세척하고 시트 넣고 싹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외관도 지금 일단 휠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묵은 때 완전 싹 다 뺏는 거. 아, 오늘 거진 7시간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죽을똥살똥 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냄새가 너무 심하고 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 차 바닥이 흙망이라 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국물 아메리카노. 와, 아메리카노 한 10잔 오늘 한 100잔 나왔지 싶다. 한 4번에서 5번에 세척을 하고 그리고 세척기 땡기고 다시 헹구고 그리고 이제 햇빛에 건조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에바까지 전부 다 끝을 맺는 차량이고 그리고 남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요거 백내장 수술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그래도 뭐 했으면은 삐까빠짝하게 광을 한번 내야 될까 이거? 맞지? 이게 진짜 중고차를, 이거는 중고차가 아니고 폐차장에서 주스 받은 차 일명 폐차를 새 차로 만들어드립니다. 오늘 한마디가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실내 클리닝에 대해서 1부 실내 클리닝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2부 백내장 광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하, 이제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으니까 2편에서 봅시다. 자, 다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